와우, 빈미얼님. 와우, 여긴 어디다냐. 차량 점검 때문에 신도림까지만 운행한다는 2호선을 탔는데 생판 처음 보는 곳에 내렸어요. 그냥 지하철 내부로 보이실 텐데 어두웠어요. 이제 여기 내린 곳에서 이 시간대에 운행하는 열차가 없다네요. 에? 신도림 가기 전에 내리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집 인천 아님? 저러면 쉽지 않죠. 집가기 택시 타거나 이러기도 좀 그러니까. 커넥트 라이브는 언제나 최고다. 이번 커넥트 라이브는 레오니드와 비베스 합동 서로의 커버곡들을 같이 부르기도 하고 네오를 이 8명 플러스 미쿠로 부르는 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렉 때문에 화질은 구린 점 양해 부탁바랍니다. 아키토 점프력 무엇? 이 사진은 중간 토크 중에 코아네를 팀 미야주로 데려가려는 레오니드와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안. 야 되게 그거다. 되게 역동적인 모션들이 많아 보이네. 오, 기타를 든 안. 이것 또한 귀하다. 사키 왈. 이 뉴 레오니드는 보컬 기타의 입장과 입장. 처음에 스토리 모르는 채로 푸세카했을 때 이치카랑 안 구분 못하던 게 생각나네요. 귀여운 시절이었네. MC 보는 아키토, 엥? 신박하다. 전 처음 보는 느낌? 백도 복숭아, 텐마 치카사, 별미님. 이번에 나온 파스텔 컬러를 조용히 산 주민 1. 어나더 의상들을 확인하는 순간 어나더 3을 유심히 본다. 어라 어라라, 이거 입히면 치카사한테 어울리겠는데 바로 입혀보았습니다. 이 빵댕이가 너무 귀엽죠. 백도 복숭아.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치카사 뒷머리 보고 치카사 백도 복숭아가 떠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입히니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와, 완전 판박인데? 귀엽네. 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 Get over it. 이벤트 테마곡 상생, 뮤비와 가사 알아보기. 르신님, 원래 이 글 아니었는데 7월 20일 기준으로 오늘 방송에서 해당 이벤트 스토리를 보시길래 타이밍이 딱 알맞은 것 같아 이 글을 갈아엎어 수정했습니다. 아, 그니까 6월 16일에 쓴 글인데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걸 수정했다. 아, 정성보소. 오늘은 사키가 메인인 이벤트 Get over it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해당 이벤트에 관한 스포일러가 잔뜩이므로 이 이벤트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글을 피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우선 이 이벤트에서는 프로 데뷔를 앞두고 음악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음악을 할지, 즉 대중에게 팔리는 음악을 할지, 모두 함께하는 음악을 할지를 고민하는 사키의 이야기를 다루죠. 여기서 일러를 볼까요? 얍얍얍 이런 느낌입니다. 일러 5개를 다 올리면 스크롤바가 길어질 것 같아서 포토샵으로 합쳐왔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만 간단하게 메모했는데 그것도 봐주시고, 일러를 보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우주죠. 특히 사키 일러엔 우주인 관찰일기라고 써있는 공책도 있죠. 이렇게만 보면 이벤스에서 사키가 고민한 내용이랑 일러랑 조금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해당 이벤트 테마곡인 상생, 2D 뮤비와 함께 가사를 보면 일러와 스토리와의 연관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방송에서 읽고 계실 우렁님은 시간 너무 걸린다고 뮤비 전체를 안 보고 일부만 볼 것 같아 뮤비를 캡처해왔어요.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개념보다는 저작권에 다 잘린다. 가사 몇 줄을 캡처본과 함께 볼까요? 포토샵으로 한글 가사 넣어서 편집했고 각각의 가사는 전부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쓴 헛소리가 아닌 실제 가사입니다. 일본 노래인 관계로 가사를 볼 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주세요. 내일 우주인이 공격해와서 이 별을 통째 납치해 가도 꼭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모레 지구인이 너무 늘어나서 인류가 화성으로 이사 간다 해도 함께 이 세상에 남을게. 그러니까 괜찮아. 비 오는 날에도 화창한 날에도 슬픈 일은 전부 말해줄래. 언제라도 어떤 때라도 곁에 있을게. 다음 주 세완소를 발견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뒤바뀌어도 이 마음은 영원히 변할 일 없겠지. 뮤비 캡처본과 함께하는 가사 일부는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가사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사키가 레오니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죠. 우주인에게 침략당해도, 인류가 화성으로 이사가도, 그 외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사키는 레오니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노래와 뮤비에 담겨있어요. 어릴 적 병약했던 사키가 친구들을 못 만날 정도로 아팠던 과거를 딛고 이제는 모두와 함께 된 만큼 앞으로도 함께이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게 참 인상 깊은 이벤이자 노래인 것 같아서 글을 준비해봤습니다. 레오니 최애도 따로 있고 장르 전체에서 최애도 따로 있는데 이 노래는 특별하게 인상 깊은 노래인 것 같네요. 시간이 되신다면 가사 전체를
보면서 뮤비도 봐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아, 어이구 이런 정성을. 감사합니다. 뮤비 내용까지는 잘 몰랐는데 덕분에 알고 갑니다. 와, 다 털었다. 이벤트 교환서 다 털었다. 바턴 현재 등수 182. 내일도 첼라랑 공방 좀 뛸 거라 인삼백 여유롭네요. 그럼 이번에 인삼백 찍고 다음에 원하는 거 하나 인삼백 찍으면 100, 200, 300, 400, 500 다 얻네요. 그 다음은 인오십인가? 는 안 해요. 컬렉션. 야, 씨, 이것도 한 정성이다. 어, 원신, 소, 나선. 명암소, 정말 쓰기 힘들다. 원래 소 생일 때 올리려고 했는데, 세팅 때문에 이제야 올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핸드폰이 제대로 녹화가 되었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거리니 어이가 없네요. 시간이 1분 40초 걸렸는데, 세팅을 대충해서 띄엄띄엄 넘기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랑자는 저거 55초 컷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소, 파루잔, 베넷, 레일라. 여기다. 내가 요즘 나선을, 아, 원신을 안 해서. 여기다. 무능하군. 무능하군. 여기다. 잠깐만. 호막? 소 무기가 살짝 이상한데? 호마 이제요? 고맙다. 여기다. 여기다. 이거 좀만 더 다듬으면 시간 축 많이 깎을 수 있겠는데? 좀만 더 신경 써서 하면은 이거 더 빨랐겠다. 그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손은 그 낙뎀이랑 그 낙하중 데미지에도 퍼센테이지가 좀 세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낙뎀의 범위가 옆에까지 맞는다라는 그 판단이 들면은 그 낙하중 데미지를 그냥 한 명한테라도 입혀주고 했으면은 쿨탐이 좀 더 빨리 나왔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캐릭터 바꾼 거 타이밍하고? 그랬으면은 훨씬 더 잘했겠다. 근데 이거 한 두 판 연습하면 할 것 같은데? 어, 잘 봤습니다. 오랜만에 원신 플레이 영상 참 좋습니다. 어? 즈토마요, 내한을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군발이 터프가이님, 준비물 챙겼읍니다. 새벽 5시에 도착했는데도 앞에 사람이 있던. 미친. 입장. 우와, 35만원어치? 우와, 즈토마요님이 회원님의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바로 현지인 마냥 옷 바꿔 입었읍니다. 오, 귀여운 우니구리군. 우와, 끝나고 일요일은 일정이 있어서 토요일 하루만 하니 너무 아쉽네요. 오, 그냥 계속 즈토마요인 상태입니다. 간만에 금요일에 일찍 퇴근해서 올라간 다음에 콘서트 갔다가 일요일 콘까지 보고 오려 했는데 월요일부터 분기훈련이라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먼저 내려왔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주말 보내셨는지요? 이상입니다. 끝. 아, 이번엔 카와이 안 했나 보네. 오랜만에 강아지 사진. 핸다님, 오, 밥 달라고 이러는 건가? 아, 귀여워. 오, 얼굴 존나 만지고 싶어. 오, 귀엽다. 근데 요즘 강아지가 살이 쪄서 걱정이에요. 존나 귀엽다. 이런 게 귀여움이지. 보강에 만드는 머랭쿠키. 별미님, 기말고사 끝나고 보강인 하루 머랭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머랭쿠키랑 수플레 둘 다 하느라 찍는 걸 까먹어서 머랭쿠키 위주로만 찍었습니다. 일단 만드는 법은 생략하고,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철판에 호일을 깔아서 머랭 짜기. 철판을 이 정도 양이거나 넘게 머랭을 짭니다. 저희는 두 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온도로 1시간 3, 40분 정도 구워줍니다. 그렇게 수많은 머랭 쿠키 완성. 오, 씨. 포장 이쁘다.
오, 맛있겠다. 그리고 롤리팝 머랭 쿠키입니다. 오, 내가 이미 댓글을 썼네요. 별미가 별미했다. 그저 저녁 하늘을 찍었을 뿐, 쇼쿠님, 오늘 학교에서 자습한 후 쉬는 시간에 바람 쐬러 나갔는데 하늘이 너무나도 이뻐서 찍었는데요. 그라데이션 하늘 중앙에 떠있는 보름달은 아니고 달이 너무나도 이뻤습니다. 캬, 애프터글로우. 요 빛번짐까지 완벽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바라보기 딱 좋더라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때 교과서 가지러 반에 들어가려고 가는데 이럴 수가, 멋진 하늘이 한눈에 보였더라고요. 참고로 1학년 교실이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2층이라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하늘이 보일 정도라니 놀랍지 않나요? 석양이 진담. 오늘도 돈 굳었다. 빈미월님, 슬프게. 제가 좋아하는 다른 유튜버분 팝업 때문에 더 현대에 갔었는데 제가 원하던 굿즈들이 많이 품절돼서 못 샀네요. 다른 유튜버니까 팝업 스토어 사진은 안 올리고 여기서 스탑하고 더 현대 내부만 돈 굳은 걸로 푸세카 현질이나 돈 더 모아서 인형 개인 제작 해야겠어요. 백기야행이랑 코아네페스는 여유롭게 뽑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다 천장 치면 못 뽑아요. 다 천장 칠 돈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나에게 후원한... 여기까지. 라이드 업 더 파이어 수고하셨습니다. 치카아키 16랭크 찍겠다고 다짐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결과 인천이라는 비베스아코 첫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9시 30분에 분명 850등까지 갔는데 이벤트 끝나기 3분 전이 되니까 갑자기 1002위가 내려가니 급하게 이벤덱으로 바꾸고 한순간에 역전을 위해 바로 10불로 달려서 인천 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다. 이번에 달린 파티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이번에 큐티 속성이어서 별미치카사로 계속 달렸는데요. 그래서 간혹가다 별미치카사 동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기념으로 사진 남겼습니다. 너무 행복해. 이름 가려주는 센스는 좋습니다. 초반에는 각전 별미 치카사로 돌아다녔는데요. 그리고 처음으로 동지 치카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딘가 익숙한 닉네임, 익숙한 칭호를 보고 바로 같은 치카사 오신 제 친구분이란 걸 알았죠. 진짜 너무 반갑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기분 좋은 스타트를 시작하고 치카사가 꾸준히 보이네요. 여기. 친구도 치카사 오시라. 경쟁자다. 90%가 별미 치카사 오마랭. 아, 근데 치카사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찐이야. 그 애정이 남달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쿠 치카사로 변신했습니다. 이번에 피닉스 치카사도 만나서 기뻤는데 어떤 분이 별미 인정이라고 친구 보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았고 치카사를 너무 좋아져서 닉을 별미라고 지었는데 이런 친추 메시지를 받으니 잘 바꾼 것 같아요. 별미라는 닉네임 평생 쓸까봐요. 와, 치카사 꽃칭호 실물 영접. 오, 보였다. 마무리는 별미치카사 트리오. 그렇게 이번 이벤트가 끝났는데요. 다음은 바로 팀메이트입니다. 진짜 끝도 없는 치카사 키즈나작. 이번 모모점 하코 주역이 바로 제가 모모점 중 좋아하는 미노리짱이기 때문에 인천하고 오겠습니다. 오, 됐겠네 이 시간이면. 가입 인사 드립니다. 카탕님, 유튜브 유입으로 가입했습니다. 카이토 치카사 옷이 이어서 그렇구나. 푸세카는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카이토 중 원더쇼 모모점 카이토를 가장 좋아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원더쇼가 많구나. 그리고 이걸 올려주셨어. 유닛별 카이토들 웃음. 버신 카이토. 크, 멋지게 웃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움. 딱 멋지게 100%인 버신 카이토. 이건 뭐야? 레오니 카이토 레카. 레카는 이제 평소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연주를 하면 돌변해서 멋져요. 근데 또 웃는다? 그럼 게임 끝이죠. 저 웃음? 치인다. 모모점 카이토. 모카는 이제 좀 아이돌 팬서비스 같은 느낌인데 웃는 게 진짜 천상 아이돌이어서 너무 좋아요. 비카. 얘는 해맑게 맨날 웃는데 맨날 귀여움. 리얼 복스럽고 좋아요. 진짜 동네 바보형이 웃는 느낌. 동네 바보형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그게 엄청 매력적이어서 너무 좋아요. 원더쇼 카이토. 다카 진짜 유재남입니다. 아니 진짜 저 마망 같은 미소가 너무 이뻐요. 깍. 진짜 웃는 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다카는 진짜 이쁘긴 하군요. 니카. 얘는 할 말이 많은데 그냥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고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한 애가 아닌 느낌임. 얘가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결국 아이스 때문에 양 한 마리 가구나 생각함. 아니 어케 저런 애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가지? 저 이거 1습에 처음 나오고 에어리어 볼 때 놀랐어요.
얘가 웃기도 하는구나. 그 컵라면은 없나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잘생겼네요. 우리 프레셔스 장하다 BTK 게시판. 어제 프레셔스 돌렸는데 그 귀하다 귀한 토요야 변호 카드라니 너무 행복하다. 헉 축하한다 시발. 아니 이거 뭐야 무서워요. 보통 저 상태의 무한 로딩은 네트워크 오류로 걸린 적은 있지만 보통 그건 숫자가 줄어들기만 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오류 팝업장 뜬 것도 아니고 막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계속 반복하고 사람도 저 혼자만 있고 의외 계속 1분 정도 계속 저러길래 그냥 게임 나갔는데 무섭네요. 숫자가 찼다가 내려갔다가 저런 오류도 있구나. 나만이 있는 거리 드립 뭐야 씨발. 연극 마후유 어나더. 이거 뮤비가 참 좋죠. 어 루카 야씨 뭘 좀 아는 친구구만. 루카 저거 해줬구나. 마후유 어나보가 진짜 잔잔하게 간다. 이런 느낌? 잘 어울리는 느낌이랄까요? 목소리 되게 잘 어울리는 원아보였다. 예. Let's go. I'ma make a couple stacks, do exactly what I want to. Mix a couple tracks, get a lady that I'm drawn to. Turn up to the max, get me faded till I'm gone, dude. I do what I want, couldn't stop me if you